Yo, what's good? 힙합을 사랑하시는 시청자 및 구독자 여러분, 24/7 칠링입니다. What's good? I'm 24/7 chilling. Now I'm making a reaction videos for overseas hip hop, R&B, and all the black music. And I also making a street fashion live video. If you like my channel, please subscribe, like, and notification. You already know. Blast 24/7 chilling. 많은 사람들이 저한테 묻습니다. 말레이시아 힙합 리액션 미디어를 찍고 있기 때문에 특히 말레이시아 구독자분들이 저한테 메시지를 많이 보내주고 계신데요. 제가 예전에 2만 돌파 기념 Q&A 영상에서 어떤 분이 투즈 vs MK 둘 중에 누구를 선택할 것이냐라고 할 때 투즈를 선택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MK의 벌스도 엄청나게 좋다. 그래서 너는 생각을 한번 해봐라 라는 또 그런 이제 메시지들도 받았어요. 사실 투즈 MK의 랩 스타일을 전부 다 제가 좋아하기 때문에 진짜 이게 너무 어렵게 2만 Q&A 영상 때 답을 해서 사실은 좀 그게 은근히 저한테는 부담이 됐었어요. 근데 어떤 분이 지금 오늘 제가 할 이 리액션 비디오의 그 원본 영상들을 보내주시면서 이 비디오를 보면서 다시 한번 생각을 해봐라 라고 보내주셨습니다. 저도 이 영상을 몇 번 본 적이 있는데 바로 16 Verse에 참여했던 투즈 그리고 MK의 그 베스트 벌스 베스트 퍼포먼스를 모아서 일종의 투즈 vs MK라는 이제 비디오가 만들어진 거예요. 이 영상은 무려 조회수가 700만이 넘어가는 대단한 조회수를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저뿐만 아니라 이 말레이시아 힙합 음악을 좋아하시는 분들은 K-클릭의 투즈와 MK가 굉장히 랩 스킬이 좋은 멤버들로 생각을 하고 계시고 굉장히 취향에 따라서 아마 팬들이 이렇게 좀 나뉘는 것 같아요. 누가 더 랩을 잘하냐 약간 이런 식이죠. 아 진짜 어렵네요. 진짜 어렵습니다. 이 영상을 보고 저는 최종적으로 투수와 MK 중에 제 기준에서 누가 더 랩을 잘하는 것 같냐라는 결론을 내릴 수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어찌됐든 이 리액션 미디어를 통해서 다시 한번 더 고민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진짜 이거 어려운 숙제예요. 저한테는 투즈 vs MK의 The Ultimate Battle 리액션 미디어를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Yo, okay, let's get into it. Yup, are you enjoying watching my video? Have you still not subscribed to my channel? 아 왜 내가 긴장되지? 사실 이 투즈의 퍼포먼스도 이미 한번 봤거든요. 진짜 잘한단 말이야. 되게 강약 조절을 잘하는 것 같아. 오르막길을 갔다가 내리막길을 갔다가 비탈길도 갔다가 차로 비워내. 아 잘한다 진짜 잘한다. 투즈는 호랑이 같고 MK는 늑대 같아요. 저는 MK가 랩 스타일에서 어떤 누구의 래퍼 인스피레이션을 받았는지는 모르겠지만 그냥 제가 지금까지 들었던 그의 랩 스타일을 좀 생각을 해보면 우탱클랜의 맷돈맨의 랩 플로우랑 약간 DMX의 바이브가 약간 섞인 느낌이에요. 그래서 굉장히 랩을 듣는데 좀 재밌습니다.
북한 갱스듯이 겨우나 갱듯이지 Better break 장안 사파이 overbreak Better watch out watch out 갈라오 바람 달래고 갈라오 바람 달래고 장안 박스 구주 나보 장안 박스 go go get it get it get it go 저는 어떤 결정을 내리면 좋을까요? 아 진짜 이렇게 힘들다. 힘들어요. 투주의 벌수, MK의 벌수를 모두 들었잖아요. 지난 Q&A 영상 때 제가 얘기를 했던 거와 마찬가지로 투수로 하겠습니다. MK가 랩을 못한다는 게 아니라 투주보다 랩을 못한다는 게 아니라 제 취향인 것 같아요. MK의 랩 벌수도 되게 끝내주기 때문에 투주를 제가 선택한 이유는 랩을 표현할 수 있는 그 스펙트럼이 굉장히 넓다는 거예요. 아까 들으셨다시피 굉장히 멜로디컬한 파트도 굉장히 잘 소화해내는데 실제로 그냥 베이직한 랩 파트에서도 뭔가 좀 남성미 넘치고 되게 좀 강한 느낌을 많이 보이죠. 카리스마도 느껴지고 MK의 랩버스에서도 카리스마가 당연히 느껴지긴 합니다. 근데 투수는 랩이라는 이 하나의 이 16마디의 버스를 운용하는 데 있어서 차로 비유하면 오르막길도 갔다가 내리막길도 갔다가 비탈길도 갔다가 좌회전했다가 우회전했다가 굉장히 좀 자유롭게 랩플로우를 좀 운용하는 느낌이 들어요. 그래서 이게 래퍼는 옛날 같았으면 진짜 뭐 비기앤 투팍처럼 그냥 묵직하게 단순히 그냥 스트레이트 랩으로 그냥 때려 박으면 인정해주는 때가 있었지만 지금 같은 경우는 래퍼가 단순히 기본적인 랩 스킬만 좋아야 되는 게 아니라 다양한 감정들을 표현할 수 있는 능력까지도 요즘은 요구되는 게 현실이잖아요. 그래서 래퍼들이 때로는 노래도 하는 거고 그런 거니까 그런 점에 있어서는 저는 투수가 조금 더 제 취향에는 맞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아 정말 어려운 결정을 이 영상에서 한 번 더 내립니다. 정말 그 정도로 상대였던 MK의 벌스는 가사를 몰라도 한국 사람인 제가 들어도 정말 끝내주는 랩 플로우를 갖고 있는 래퍼예요. 정말 잘하는 래퍼입니다. 혹시 MK의 팬분들이 있다면 저의 이런 결정에 대해서 너무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릴게요. 자 여러분들의 의견은 어떠신지 모르겠습니다. 의견이 있으신 분들 댓글로 알려주시고요. 저희 24/7 채널이 마음에 드시면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을 해주세요. 저는 다음에도 재미있는 영상으로 다시 돌아올게요. 여러분 감사합니다. Peace out. If you want to watch more videos,